막내 형 답은 진리. SF9의 찬이 중심주의는 무엇인가? 드디어 밝혀지는 거. 예, 지금 제작진의 조사에 따르면요. SF9의 관계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로 멤버가 찬이다. 그렇죠. 네, 나머지들. 뭐 뜨기 전에도. 아, 진짜요? 원래부터요? 이쪽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시들이 있죠. 찬이를 중심으로 저하를, 수발을 드는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여기 뭐 행동대장. 아, 여기 또 만마대장. 행동대장. 그룹 내 찬이 덕후 넘버원은 로원이네 또? 팬분들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많이 챙겼구나. 저기 뭐야, 찬이가 보증을 서달라고 해도 서주겠다는 얘기를 스스럼없이 했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해도 서주겠다는 얘기를 스스럼없이 했는데. 근데 제가 아직 보증이 뭔지 몰라가지고 한 얘기인데. 보증은 왜 몰라? 보증을 왜 몰라? 보증은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찬이가 뭐 얼마를 빚졌는데 제가 뭐 대신 갚고 있다. 대신 갚아줄 수도 있다. 그런 거지. 만 원도 안 빌려줘요? 아, 불러줬잖아요. 그거까지는 아니고. 돈은 아니다. 네, 돈은 아니고. 돈은 확실해야 되니까. 찬이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친구인 휘영이도 있잖아요. 아, 근데 최근에 또 마음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휘영이한테. 왜냐면 찬이가 요즘에 제가 예전에 찬이한테 막 이렇게 하면은 네. 좀 받아줬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찬이 해주세요. 찬이야. 찬이. 약간 좀. 이게 찬이가 뭔 소리 내는 거예요? 어휴, 뭐예요, 이거? 너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아니, 이거 언제 했어요? 어색하니까. 이게 스킨십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스킨십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또 휘영이가 또 귀여워서. 네. 여기서 마음이 가고 있어요. 근데 휘영이 귀엽네요. 안 좋아해. 네. 아, 휘영이를 또 롱을 안 좋아해? 네. 왜요? 약간 항상 본인 의사만 중요한 거 같아요. 너무 일방적이다. 네, 이제 사람을 이제 뭐 찬이가 싫어해도 일단 지가 자기가 좋아하면은 지가! 일단 지가 자기가 좋아하면은 지가! 자기가 좋아하면 직진이구나, 직진. 네. 로운군, 찬이의 매력 하나만 얘기해 줘봐요. 찬이 매력이요? 네. 찬이 매력이요? 네. 쉽게 안 넘어와요. 아. 예를 들어서 뭐 밥을 한번 사주면은 네. 근데 찬이에요? 근데 제가... 찬이 역할을 인생에 되게 많이 하네요. 네, 네, 네. 저희도 연기를 또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 그래요? 찬이한테, 네. 찬이야, 오늘 맛있는 거 먹자. 밥 먹었어요. 아, 그거 아니, 말을 해요. 왜 내가 말을. 제가 찬이할게, 제가 찬이할게. 오케이, 오케이. 찬이야, 오늘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자. 고마워. 이렇게. 아, 형들을 좀 약간 밀당하는구나. 네. 그리고 10번 이렇게 해보면은 나중에 한 번, 뭐 찬이가, 형, 이거 나 밖에 사갖고 왔는데 이거 먹어. 아, 약간 친절해. 네. 다원이는 그 막내의 매력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는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네. 찬이 같은 경우에 스킨십을 되게 싫어해서 그거를 싫어하는 것도 약간 보는 맛이 있거든요. 리액션 보는 맛. 네. 그런 게 있지. 못했다. 진짜 못했어요.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정말 싫어해서. 만약에 휘영이한테 하면? 만약에 휘영이한테 하면? 바로 올라가요. 만개. 너무 다르긴 하구나. 바로. 재윤이하고 차연이는 뭐 여긴 거 없어요? 아, 찬이는 네. 찬이는 제가 좀 많이 다가가거든요. 네. 이게 최근에 좀 느낀 감정인데 인성이 형이랑 저랑 다가가는 방식은 비슷한데 네. 인성이 형은 받아주고 인성이 형은 받아주고 약간 안 받아주고 저는 이거 서운하지. 아니 2층 침대잖아요. 근데 2층 침대에서 이렇게 뒤로 누웠다가 이렇게 옆을 보면 이 형이 서 있어요. 아니 어떻게 받아줘? 어떻게 받아줘? 그거는 약간 이상한데? 좀 섬뜩한데?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너무 안 받아주다 보니까 네. 그렇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네. 태양이도 얼굴 서예진이도 찬이를 뽑았습니다. 아 예전에 아마 뽑았던 걸 텐데. 네. 성격이라던가 이런 게 잘 네. 맞아가지고. 아, 찬이가 좀 막내이기도 하지만 좀 성격도 자체가 좀 둥글둥글하구나. 제가 네. 그래서 요즘 말로 네. SF9 안에서 인싸. 인싸로. 네. 사랑받는 막내 인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찬이 1등 덕후 선발 대회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찬이에 의한 찬이에 대한 문제를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제가 그러면 승리하신 분께 밥을 진짜 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형들 다 챙겨줘가지고 그랬는데 좋았어. 이번에 좋아요. 어디까지 그 한계선이 마지노선이 얼마입니까? 소 넘게. 소 넘게? 소. 예. 아, 잔이가 소를 쏘는데. 그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진짜? 보시죠로? 예. 진짜로? 예. 네. 인증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소. 형이 되게 좋아하는데? 자신 있습니다. 첫 번째. 찬이 퀴즈. 야, 첫 번째 퀴즈. 야. 이거는 진짜 찬이에 대해서 진짜 관심 있는 분만 알 수 있습니다.
찬이의 태몽은? 찬이의 태몽은? 녹음. 어머니께서 꼬셨어. 아니 그 정답을 얘기하라고. 그 술에 보물이 가득. 술에 보물이. 아닙니다. 인석. 용이 피 감으면서 대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대문을 박차고 나가요? 나 이거 최근이에요, 최근에. 아, 아닙니다. 아, 근데 비슷한데 최근에? 최근에. 최근에. 형 비슷해. 할머님께서 꾸셨어. 아닙니다. 할머님 아닙니다. 바로 얘기 드립니다, 저희. 아, 인석. 용이 배를 뚫고 나 저기 아, 그렇게 잔인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약간 잔인해. 야, 무슨 해열이언이냐? 용과 어머니는 맞습니다. 휘영. 어머님 용을 탔어? 어머님 용을 탔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야야! 아 물어보는 건 안 됩니다. 정답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뭐? 아 론! 네. 정답이다. 어. 용이 어머니한테 구슬 갖다 줬지. 용 구슬? 드래곤볼? 네. 아닙니다. 아 정답. 용이 어머니랑 결혼을 했다. 용! 어머니랑 용이 같이 나왔는데 용이 아닙니다! 용이 어머님 입속으로. 아! 인수요! 용이 하늘 날았어. 어! 근데 정답을 얘기하면 할수록 말을 놓는 게 아니라 용이 하늘을 날았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예. 자 아, 아 영빈! 네. 영빈! 그러니까 어머니가 용을 따라갔다. 나 그걸 어렸는데 정답! 네. 아, 용이 어머님 뒤를 쫓아갔다! 자! 아. 쫓아갔는데 과연 용 몇 마리가 쫓아왔어? 몇 마리가 쫓아왔어? 롱! 두 마리! 정답! 정답! 용 두 마리. 용 두 마리예요. 그 정도만. 용 두 마리가, 용 두 마리가 중요합니다. 자, 찬이 퀴즈 두 번째입니다. 이건 진짜 찬이를 알면 진짜. 이거는 맞춰야 돼. 진짜. 아역 배우 출신 찬이의 출연작 다섯 개를 5차 안에 맞춰. 휘영! 인성! 휘영! 자, 이거 먼저. 착한 남자, 뮤직비디오 그 별빛이 내린다. 네. 탈락. 자, 다오. 자, 화정, 시그널, 내 마음이 들리니, 스카이캐슬. 그 탈락. 인성! 자, 착한 남자, 내 마음이 들리니, 시그널, 화정, 스카이캐슬. 자, 착한 남자 풀 제목이 필요합니다. 스카이캐슬 시그널 세상에 넌 착한 남자 내 마음이 들리니 커져. 뭐라고요? 자 인성. 시그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스카이캐슬 화정 내 마음이 들리니. 정답. 정답. 아 나도 말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보셨네요. 확실히 보셨고. 다 봤어. 야 너 시그널에 나왔어? 예. 어디에? 어디 몇 편에? 이재훈 선배님 어렸을 때 죽은 형 누명 네. 쓰고 아 그걸로 나왔어? 예 거기서도 감옥 가고 그랬어? 그 억울하게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하. 찬이가 오늘 입은 속옷 색깔 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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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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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 하늘색 하늘색 인석 다원 회색 회색 검은색 검은색 형 맞아 맞아 파랑색 찍은 것 같은데 쟤는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없어.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빨간색 흰색 흰색 있습니까? 자 저희가 먼저 볼게요. 저희가 먼저 볼게요. 저희가 먼저 보고 올게요. 알 것 같아. 자 인성 호피 호피 아 색깔을 맞춰 색깔 휘영 핑크 아닙니다. 핑크 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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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오! 대왕 정답! 네. 남색. 남색이. 이름, 와. 이름 안 해치지 않았나요? 여긴 남색. 아, 얍삽하네. 그거 하나 그럼 가져가면 되지 뭐. 근데 어쨌건, 태양이는 네.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찍었던 겁니다. 아, 자, 이번에 2라운드를 가보겠습니다. 2라운드는 찬이어 맞히기입니다. 찬이 군이 그 신조어에 약하다면서요? 아, 그래요? 예. 요즘 근데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 비담도 모르고 있었어요? 비담? 비주얼, 비주얼, 비주얼 담당 아니에요? 지금은 아는데 옛날에는 몰랐어. 비 맞으면 담에 감기 걸려라고 해석했어요? 예.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지. 이야 신조어를 우리가 신조어를 찬이한테 보여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찬이가 뭐라고 쓰는지를 맞춰주신대요. 생각을 읽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문제 사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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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사가 과연 맞출 것 같은데. 아 근데 말이 된다.
좀 길구나, 찬이야. 지금부터 4x4를 우리 찬이 씨가 뭘로 적었을지. 휘영, 사실 바보야. 사랑해. 사랑해. 하나 맞았어요, 하나. 바보야 맞았습니다, 바보야. 사진을... 아닙니다. 사랑해. 아닙니다. 나...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해, 그런 거 없어요. 사지마, 바보야. 사지마. 사지마.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사지마 비슷해요. 사오지마. 사오지마. 아닙니다. 나도 그거 하려고 그랬다. 사? 바보야. 자, 333입니다. 글자 수. 333. 아, 사오! 권유가 아니에요. 사람 맞아? 아닙니다. 사지마. 바보야. 사기야. 사지마. 아니에요. 게... 자, 재윤이 한번 기회 줄까요? 사줄까? 바보야 사줄게. 정답! 그렇죠? 사줄까? 바보야 사줄게. 정답! 그렇죠? 맞췄네요. 보여줄까요? 예. 빰. 사줄까? 바보야? 이거 원래 뭐라? 원래는 뭐였냐면 사람바이 사람. 아 형 알고 있어. 근데 나는 오늘부터 이게 사줄까? 바보야 사줄게로. 오, 심포 갈게 수도 괜찮다. 여자친구한테. 자, 다음 문제 주세요. 파파미. 파파미. 아 이거 저건 뭐야? 파파미. 파파미. 아 이거 저건 뭐야? 나 알겠다. 자, 파파미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놓고 계세요. 아 이거 같아요. 네? 롬? 파도. 진짜? 파도 뭐예요? 파도 미워할 수 없어. 지금? 와, 소름 돋았어. 로운. 파도 미남. 아닙니다. 로운. 파도 미각. 아닙니다. 이상! 로운. 파도 미야. 로운 도배금지요? 도배금지요? 도배금지? 일자수 말이야. 재윤. 파도 미쳐. 미쳐? 미침. 자. 로운. 롱은 아직 60초가 된 거 안 됐어. 도배금지. 파도 미리가 뭐야? 잠깐만, 파도 미솔? 정답! 파도 미솔. 아, 어떻게 알았어? 아, 그냥 피아노 그거에 있지, 파도. 아, 야, 괜찮다. 야, 너 대단하다. 다은이가 신조어나 이런 게 센스가 있네. 네. 예. 네, 재밌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자, 보배. 네. 보배. 그거는... 17억 점을 걸고 가겠습니다. 17억 점. 인생 건다. 가자. 자, 보배. 이거는 야, 정답인 것 같은데. 야. 이거 정답 아니야? 아주 잘 풀어내네. 휘영. 보지 마. 배고파. 지금 배고프죠? 네. 아닙니다. 더 보지 마. 제보야. 배보야는 뭐예요? 배보야는 그 정도로 가진 않아요. 네. 재밌는 내용. 이게 좀 약간 강압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영빈이가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뭐지? 영빈이가 맞다, 찬이한테 했던 얘기야. 영빈이 보고. 보고 배워. 설마. 내가 영빈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태양이가. 뭐라고요? 보고 배워. 왜 보고 배워요? 자기한테 배우라고 하니까. 정답! 와, 정답! 보고 배워! 와! 아, 영빈이가 했던 말이에요? 아니요. 근데 태양이가 갑자기 왔지. 느낌이 그랬어. 와, 17억점 2점. 우와, 이거 바로 1등이야. 태양이가 17억 찬이에 대해서 잘 알아내요. 오, 되게 어색할 줄 알았더니. 원래는 뭐게요, 보배? 보고 싶어. 보고 배우다. 아? 보고 배우다. 보조 배터리라고 많이 한다. 그걸 생각 못했어. 자, 이렇게 해서 찬이 덕후는 태양! 찬이 꼭 밥 사줘야 돼, 찬이. 아, 예, 저 인증하겠습니다. 예. 단 둘이서. 떡에 골라. 감동이야.